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4-6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the late 후반이죠. 1650년대 후반에 when Isaac이 in mid-teen이니까 10대 중반이죠. 10대 중반이었을 때 그의 엄마는 불렀어. 자, 그를 자, 집으로 자, from Graham으로부터 Grandam이네요. 자, 한나는 뭐 엄마겠죠. 그래서 이름이 엄마는 생각했는데 자, 대첩 속사고요. 자, 아이작이 헤들랜드 주민 어법 대과거예요. 이전에 배웠다고 화이트는 꽤 자, 충분히 많이 배웠다고 자, 애 좁은 장소죠. 자, 킹스 스쿨에서 주어 다시 넣으면 여기서는 주어는 아이작이 was ready 준비됐는데 to manage 할 준비가 됐다고 목적어 관리 할 준비가 됐다고 그녀의 땅을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죠. 저 sheep는 그냥 복수예요. 단수 복수 똑같습니다. 자, 이 양이랑 가축. 가축이 있는데. 자, 가축이 있는데 to raise 계속 형용사용법 써요. 여기서 길을 형용사용법. 자, 해인은 건초. 자, 건초인데. 자, 건초인데 to rake. 자, 그럼 rake는 여기서는 긁어모을 긁어서 모을 자 그래서 레이크는 뭐 이렇게 갈고리로 된 거 있죠 뭐 이렇게 따위로 된 거 요런 거 레이크 자 그 다음 빌딩 앤 펜스 빌딩이랑 펜스 울타리인데 to mend 자 mend 우리 뭐 demand에서 나오듯이 요구하다 뜻이죠 여기서는 요구가 무슨 뜻이냐면 수선 수선할 멘딩 한다 그래요 우리 Servant는 하인 하인인데 to manage 관리해야 되는 계속 형용사법 썼죠 여기서 형용사법을 남발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 all of this 모든 이러한 것들은 자 all of this was a big responsibility 커다란 책임감 이었고 그리고 한나는 엄마였죠 한나 뉴트는 엄마 뉴트는 펌리는 부사가 believe도 수식해주고 확고하게 후하게 아니고 확고하게 믿었어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it was time it 가주어죠 아, 시간인데 for 의미상의 주어 자, him은 Newton이 자, to 진주어 동사원이요 자, take on take on은 수고로 떠맞다 떠맞다 하 떠맞다예요 떠맞다 떠맡아야 되는데 그의 duties를 임무 자, 아, 계속 틀리네요 고양이씨가 자, 임무를 자, as는 자격이겠죠 로서 자, 미래 랜드 오너 자, 땅을 오너 가지고 있으니까 지주로서겠죠 자, 그 다음 또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쉽다 이거 보스맨 남자 두 명 안 나왔어요 날릴게요 슈슈슈 자 정말로 아이작은 미저러블의 파밍 아주 비참했어 농업에 그리고 아이작은 비참했는데 while farming too 그래서 too 있죠 too 요것 때문에 약간 좀 걸리는 거 있어요 지금 그래서 C로는 안 넘어 뒤까지 보겠습니다 자, it didn't take four servants 또 가져왔었네요. 그것은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 Isaac Newton이 has no sheep farmer. 이게 좀 말이 되죠. 이게 뭔가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안 맞는다가 드러난 게 맞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it 가져와요. 자, 그것은 자, didn't take long. 오래 안 걸렸는데 four 의미상의 주어. 자, servant들은 하인. 자, 하인들이 to see, 진주어죠. 저 보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 대접독사고요. 자, 아이작 뉴턴이 no sheep farmer 하면은, 뭐죠, 이거. 이 양들을 기르는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 희는 아이작이죠. 아이작은 앉아있었는데 under hatch, 울타리. 자, 울타리에 앉아있었고, 저 시제에서는 과거니까 여기서 read가 아니고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자, 하면 읽었는데 책들을. 자, when he should have pp죠. 우리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should have been 플러스 진행형으로 썼네요 looking after는 우리가 돌보다 뜻이죠 take care의 뜻이죠 원래
그러면 돌봐야 될 시간에 그의 동물들을 책이나 읽고 있었고, 자, when 아이작과 그의 하인이 went to the market, 시장에 갔을 때 그램에, 자, 아이작은 보냈어 the day, 낮 동안을 그의 책으로. 자, in his old room, 오래된 방에서, at Mount Clark's home에, 자, while 그의 하인이 did Isaac's work, 아이작이 일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해놨던데 팽개치고 지금 책이나 읽었단 말이에요. 너무 팽이지. 자, 원데이 하루는, 자, as 아이작이 돌아갈 때, 자, 시간절로 봐야겠죠. 왼으로 잡겠습니다. 자, 아이작이 돌아가고 있을 때, 자, 집으로, 자, on horseback, 말 타고, 말등 위에서니까, 아이, 드럽게 길어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작은 디스마운티드는 여기서는 마운트가 타다 뜻이고, 디스마운트는 내렸다, 말에서 내렸다는 뜻이요. 자, 투리드는 투부정서 부사죠. 이끌기 위해서 그 말을 up, lead up이요. up a hill, 언덕 위로. 언덕이 높으니까 내려서 갔단 말이요. 자, somehow는 다소, 다소란 뜻으로 써도 되고 어떤 식으로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 말이 slip out, 빠져나갔다. 자, 미끄러서 빠져나왔는데 브린들은 밑에 나오듯이 뭐 고삐에. 자, 그러나 아이작은 절대 알지 못했어. 당연히 알지만 모른 척 했겠죠. 농장에 있기 싫어서. 이게 말이 돼 이게. 자, 아이작은 continue on 하면은 동사로 지속해서 갔다, 집으로. 자, 그 다음 드래깅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아이작이 하다는 뜻이겠죠. 아이작이 드래그 끌면서, 홀슬리스는 말이 없는 고삐를. 어이구, 잘못되네요. 수정해야 돼. 말이 없는 고삐를 비하인드에 아이작 뒤에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뭐 일합니다. 이런 거는 사기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빡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 C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정말로, 자, 아이작은 was miserable, 비참. 아, 비참이라니까. 비참했는데 at farming, 농장에서. 그리고 아이작은 비참했는데 while farming 하면은, while farming이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농업을 하는 도중에 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있는 장소, 여기는 도중에 일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또한, 자, 그래서, 자, to Isaac의 good fortune. to는 여기 해석이 뭐냐면, 하게도. 잘 안 들어가네요. 자, 뭐뭐 하게도의 뜻이에요. to summons 무식이 이렇게 쓰듯이. 그래서 수고로 to 소유격, 뒤에 형용사 나오면은 누구에게 뭐뭐 하게도 소유격. 그럼 good fortune, 행운이 있게도. 뭐, Isaac의 행운이 있길이 아니고 있게도. 자, 두 명의 남자들이, 두 명이니까 man 썼죠. 자,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intervene, 개입했다. 아, 정말 frustrating 하네. 개입했다. 자, 그래서 intervene은 전치사 with 씁니다. 자, with 누구와? 그의 엄마란 말, 아이작 엄마에게. 자, 한나의 brother, 한나는 아까 엄마였어요. 엄마의 오빠인, 그리고 아이작의 uncle, 삼촌인 윌리엄 애쉬커프와 그의 학교 master, 교장이었던 Mr. Stroke가. 그래서 주어 애쉬커프 1번, Mr. Storks 2번. 자, 방 초대했어 한나를. 자, to plead 하기 위해서죠. 투부정서 또 부사예요. 목적으로 청원, 탄원하다 뜻인데 여기서 청원하려고. 자, for 아이작, 의미상의 주어죠. 자, to return 진주어예요. 돌아가도록. 투킹스 학교에. 자, 교장이죠, 미스터 스트로크는. 심지어, 자, 어그리 동의했어. 투 드랍, 내려주기를. 아이작의 피는 수업료, 수업료를. 자, in order to, so as to, 똑같죠.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부사 목적. 자, persuade, 설득 하기 위해서 아이작의, 자, tight fisted는 주먹을 꽉 쥐니죠. 보면 아주 인색한, 원래 인색하기보다는 고지식한이 좀 더 말이 맞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까. 자, 그의 엄마를 to let 사역 동사, let him go, let him go 동사 원형 썼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게, 어디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아이작을.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보면, 자, 보스맨, 아까 교장이랑 삼촌 둘 다
자, 동의했어. 자, 아이작은 not destined. 자, destined 우리 운명이죠. 그러면은 뭐라고 기억할까요, 얘를? 운명 지어졌다. 운명이 지어지면 안 되고 운명이 지어져야죠. 자, 운명이 지어졌는데 for more learning, 더 많은 배움을 위하여. 자, with a few more months. 자, 몇 달 동안 of preparation. 준비. 자, 몇 달간의 준비와 함께 아이작은 would be, would 아마도 be ready, 형용사 준비가 되는데 to enter, 들어갈 캠브리지 대학에. 자, 앙클 윌리엄스 아시카포는 had 가지고 있었는데 particular는 특정한. 자, 대학을 at 캠브리지에 in mind, 마음속에서 특정 대학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표는 조카. 아, 조카가 아마도 들어가게 될 그게 뭐냐면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자, 트리니티 칼리지도 동격으로 썼죠. 자, so same, 같은 캠브리지 대학인데 he는 누구예요? 아까 삼촌이죠. 자, 삼촌이 자, 헤드 PP 또 대가고 이전에 참여했었던. 자, 이장은 돌아갔어. To the Clark House 홀드에 제인 그라함이 있는. 처음에 그라함이 있다 다시 왔죠. 그리고 move back 다시 돌아갔다 그의 오래된 방으로. 자, 그다음 마지막 미스터 스트로크는 가르쳤어 아이작에게 모든 것인데 또 대상력 구조죠. That he could to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대학 가기 전에 남은 모든 비법을 전수해 줬죠. 자, to prepare 투부정사 부사. 자, 목적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이작을 for entrance examination 그러면은 입학 시험. 입학 시험이죠. examination. For Trinity College. 그때도 가기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모든 비법을 전수해 주니 Trinity College 합격하도록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면서 악명 높은 누구를 볼까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미적분 만들었죠. 그리고 뉴턴 역학 만들었고 만류 인력의 법칙 발견했고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수학 공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다. 하지만 인류의 공헌은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똑똑한가? 이거를 책만 많이 봤으니까죠.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장 경영 손 떼고 다시 공부하러 대학 간 아이사.